어디에 앉을까요? 끝에. 위에까지 이렇게 블렌딩 같이 연결될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산책을 시켜요? 어머 꼬리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아니 그만 어떡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약간 싸늘한데 햇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랑 동네 산책 나왔습니다. 계속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일단 하네스는 하고 달라도 될 것 같아요. 네, 하네스 하고 일단 안고 한번 다 같이 연습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뭘 보죠? 봐도 돼, 이모한테로 와. Just walk, just walk. Aaron, just walk. Just go walk. 일로 오세요. 나도, come on, let's come. 헬라. 헬라. 탐색 좀 하게, 줘. 일단 조금 안아줘, 알았지? 너네는 햇살 줌 해야 돼, 햇살 줌. 머리에 광합성 좀 해. 비타민 D. 네, 꼬리는 흔드는데 아직 겁. 벨라가 원래 좀 겁이 많아. 무서워, 아유 무서워. 그래서 왔던 길로 가려고 그러지. 잘하네. 벨라. 어머 꼬리다. 꼬리다. 꼬리가 나왔어 이제. 조금 나아졌어. 그러면 next time 더 진짜 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결국에 이렇게 안고 내가 안 돼, 네가 안 돼, 내가 안 해 하면서 when I walk, I'll No, that's not available. 쪽 가세요. 무겁다. 무겁다. I told you. 그래. 쉬운 게 아니다, 아이나. 저거까지 no. 데리고 가야 돼요. 언니 아까 힘들어한 거 봤지? It's my turn now. 지금은 이제 저녁 8시가 다 되어 가고요. 저는 이제 세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달바 비건 오일 크림 세럼 클렌저입니다. 이름이 길죠. 세안할 때 저희가 이중 세안하는 걸 필수로 생각을 하잖아요. 클렌저는 이중, 삼중 세안 필요 없이 올인원 원스텝으로 깔끔하고 딥하게 세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좋죠. 어떻게 이중 세안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제형이 변하는 제품이라 클렌징이 한 번에 가능한 거거든요. 베이스가 좀 지워진 상태여가지고 제가 여기 파운데이션 컴팩트를 좀 이렇게 했고요. 크리미한 오일 타입입니다. 오일이 크림처럼 변하면서 이제 1차로 세안을 해줍니다. 먼저 얼굴에 바릅니다. 이렇게 물을 묻히지 않고 먼저 뿌려주면 1차 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물을 손에 살짝 묻혀서 롤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막 거품이 나요. 이렇게 이 거품이 2차 세안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 싶으면 여기에 제가 했었는데 여기 다 없어졌죠, 깨끗하게. 지금 너무 개운하고 뽀송해요. 이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면 보습력 향상 효과랑 모공 관리 그리고 피부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특이하긴 해요, 신기하긴 해요. 이중 세안이 다 된다는 게 여성분들한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잘 닦였죠? 그죠? 아까 제가 한 것들? 졸려? 졸려? 우리 애기 졸려? 아이고. 사랑해요. 끄렁끄렁해, 그지? 뽀뽀. 엄마 뽀뽀. 오늘은 머리 염색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동네 미용실 가려고요. 1년 넘게 이제 거기를 다니고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막 운전을 했고 제 뒤에 보이는 여기 까까볼까 여기가 제가 가는 미용실이에요. 원래 정문 저 바깥쪽에 있는데 거기 이제 스트릿 파킹 되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뒷문으로 저는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메라 갖고 왔네. 네. 어디에 앉을까요? 끝에. 오늘은 캐럿. 네, 여기. 앉을까요? 네. 네. 오늘은 염색? 염색만 하고
어떡할까? 이 정리 조금 할까요? 조금만. 그래도 머리가 가늘니까는 조금이라도 엔드를 잘라야 다시 또 까끌까끌한 부분이 이 밑에 이 거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여기 그냥 블렌딩 하는 것만 여기만 조금 넣고 폰은 여기도 조금 더 톤 다운 하는 게 괜찮아요? 아니면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요 라인으로 위에까지 이렇게 블렌딩 같이 연결될게요. 그거 나가고 정점에 갔는데 사장님이 많이 얘기 들었다고 그 나가고 또 아 진짜 막 전화 오셨다면서 여기 클로스터 정리점도 나와 제가 잘 가는 정리점 단골집입니다 우리 잘 알거든 또 나가고 나서 대박이 나야겠네 대박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호명 얘기하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산책을 시켜요? 우리가 계속 연습을 시키는데 아 진짜? 진짜 겁이 많아가지고 일단 집 앞부터 시작. 그냥 한번 그라지 앞에 해줬더니 지가 조금 막 잔디랑 냄새 맡다가 새 지나가면 놀래서 들어오고 새 지나가면 겁이 너무 많아. 근데 또 안에서는 새 잡고 싶어서 막 울고 맞아. 그래서 해주면 또 무서워서 막 맞아. 언니는 한 번만 주세요 한 개만. 아니 아니야 우리 안 먹어. 우리 당뇨가 있어서 미워줘. 나 학교 갔다 오면은. 받았어요. 와, 엄마 받았어요 원장님한테. 호도라, 저 호도 좋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약간 이제 완전 많이 짧네요. 딸내미가 엄마 모습이 많이 나쁘대. 이제 나요. 커가면서 좀 커가면서 엄마 모습이 여기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연예인이라는 거에 어텐션을 받잖아요 그렇죠? 리우는 엄마 아빠 연예인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리우는 오히려 덜 받죠 여기 4년 전에 왔으니까 아기 때니까 좀 덜하고 루키가 더 왔죠 루키는 그랬어요 외국에서 이렇게 해외 팬들이 막 알아보고 사진 찍어주면 옆에서 진짜 아빠 미소 진짜 아기 때 한 5-6살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아보면 리오가 얘기하죠 엄마 알아보고 좀 쳐다봐 막 이런 거 괜히 막 그래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이제 집 정리하고 장점 보고 아줌마들도 막 이쁘게 말아줘도 아 어디 가세요? 갈 데가 없어요 짜장면 먹으러 가요 짜장면 먹으러 가요 짜장면 왜 시켜요? 막 이러면서 갈 데가 없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네요 머리를 이제 다 하고 또 호도랑 붕어빵 원장님이 또 주셔가지고 또 먹고 아 머리하니까 한결 상쾌해요 그 옆에가 호두 과자 집인데 코코 호도라고 또 맛있어요. 제가 또 호도 좋아하고 호두 과자. 여기는 원장님 부부분이 하시는데 원래 맨하탄에서 젊으실 때 오래 하시다가 이제 아이들 다 대학 보내시고 조금 쉬시면서 하신다고 뉴저지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머리 이렇게 깨운다. 잘 받고 갈 데는 없고요. 홀푸드 가서 잠깐. 오이랑 좀 사고 갈게요 저기 프로네일샵 저기는 제가 가는 네일샵입니다 네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2주에 한 번 젤 네일 하고요 저기에 전 다니고 여긴 바로 제가 가는 까까복하고 그리고 저 맞은편에 또 제가 가는 세탁소 저는 동선이 참 좋죠 잠깐 머리하러 왔다가 세탁소에 물건 맡기고 잠깐 네일하러 왔다가 세탁소에 맡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동네에 아주 적응을 했고 한 여기서 5분, 7분 거리에 또 잘 가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도 또 가는 약국도 있고 반찬 가게도 있고 또 맛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음엔 그쪽 동네 가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미꽃은 좀 사봐야 됐어요 뭘 살까요? 요거 살겠다
신선한 것 같네요. 뒤를 꼼꼼하게 봐주시고. 딸기가 좋은 날은 두 팩을 사가요. 귤 실러, 조세프 씨가 귤을 좋아해서 두 팩. 우리 홀푸드에도 있었어. 어, 냄새 너무 좋다. 맛있어. 요즘 사과 찍어 먹는 게 유행이라고. 맞아. 나도 해봐야겠다, 아침에. 여기 있었어. 다음엔 여기서 사 먹을게, 지혜야. 보시면 여기 김도 있어요. 올리브 김도 요렇게 팝니다. 급할 때는 이렇게 홀푸드에서 김을 사 먹죠. 루키가 좋아하는 버터쿠키. 자, 비오는 다른 거 사줘야 되겠어요. 그래, 이게 맛있어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거. 여기서 제가 원하는 빵은 그리고 여기서 커팅을 하면 되더라고요. 넘버를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더라고요. 스크린에 올리브 브레드를 하나 할 거예요. 4, 5, 6, 4, 5, 5, 6, 4. 그러면 라벨이 이렇게. 네. 빵을 씁니다. 그럼 여기 비닐에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비닐에 담을게요. 쳐서 바코드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네요. 카페인 잘 다녀왔고요. 벨라 와셔. 벨라 와셔. 우리 벨라 와셔요. 벨라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런 날 있죠. 그냥 꽃을 사고 싶은 날. 원래 거기서 기다리면 다듬어 주는데 그럼 또 포장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저만 볼 거니까 아이들이랑 펠라. 아, 향기로워요. 장미향이 나? 아니야? 이렇게 담아봤어요. 일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겠죠? 알바는 제가 지난번에도 광고를 받았었는데 반반 그림 기억나시죠?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잘 맞고 아무래도 좋은 브랜드니까. 알바가 좋은 게 뭐냐면 화이트 트러플이에요. 이게 프로폴리스 6배 이상의 황산화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좋겠죠. 세안은 전 아까 다 했고 이거는 아로마틱 스프레이 세럼이에요. 거의 반 뭐 다 써가고요. 그냥 이렇게 뿌리시면 되는데 이게 국민 미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탁 뿌리면 꽃향기가 싹 올라와요. 누군가가 제 코에 꽃향기를 이렇게 맡게 해주는 그런 느낌? 이 스프레이 세럼도 되게 유명한데 세럼 클렌저도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숨은 꿀템인 것 같아요. 밤에 메이크업 지우는 거 되게 귀찮을 때 있잖아요. 누가 막 지워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올인원으로 돼 있는 거 제품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루코 여러분, 달바에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보기란 꼭 참조해주세요. 그럼 저는